네,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490페이지고요. 강의 노트는 146페이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익은 다른 사람의 주자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당사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슨 계약이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사용대차 계약이다, 뭐 어떤 계약이든지 도급 계약이다, 뭐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는 당사자들이 급부 의무를 지되 그에 따른 이익을 이 사람에게 주고자, 즉 급부를 이 사람에게 하고자라고 하는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이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그런 계약을 요청했다라고 해서 요약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그런 계약을 승낙을 했다라고 해서 낙약자인 거죠. 낙약자고,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 제3자가 갔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제3자라고도 하고, 수익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요약자하고 수익자, 제3자 사이에는 아마 뭔가 어떤 관계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그다지 중요한 관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네들 관계를 대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가 관계. 그다음에 이네 둘의 관계를 보상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보상 관계를 그 이후에 기본 관계, 이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맞을 텐데, 일본식 표현 때문에 이제 보상 관계다, 기본 관계다라고 하고, 기본 관계를 둘 사이에 계약 관계다라고 해서, 급부의 내용은 전부 다, 계약의 내용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둘의 관계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급부 관계라고도 하고, 이 관계를 이행 관계 또는 수익을 여기다가 준다라고 해서 수익 관계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참말 많습니다. 그렇죠? 부르는 용어 많은데 이것도 하나 지금 통일 못 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고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전부 문제 푸는 겁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사람도 요약자와 낙약자고요. 계약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도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도 요약자와 낙약자고, 효력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도 요약자와 낙약자고,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도 요약자와 낙약자예요. 효력이 소멸되고 나면 상호 간의 청산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청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보통 둘 사이에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에게 급부하자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뭐 부모님을 위한 실버보험, 우리 자녀들을 위한 뭐 교육보험 같은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뭐 등록금을 줘라, 뭐 대학교 4년 동안 학자금을 줘라,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때 뭐또 이럴 수도 있죠. 갑이 병에게 줄 돈이 좀 있습니다. 줄 돈이 좀 있어서 혹시 내 자동차로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병이 나는 자동차 많으니까 자동차는 싫다, 돈으로 줘라 라고 했더니 그 자동차를 을에게 팔고 그 매매 대금을 갑에게 줄게 아니라 병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보통 면책적 채무 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면책적 채무 인수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이 채무자고 병이 채권자인데,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 인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실수했네요. 자, 채무자고요. 여기가 채권자예요. 네, 채무자, 채권자인데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로 대물 변제를 좀 하려고 했더니 얘가 물건으로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자동차를 매각을 해버립니다. 매각을 하고 그 매매 대금은 이쪽으로 직접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자가 있는데 그 채무를 을이 인수합니다. 을이 인수해서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갑의 채무도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병존적 채무 인수, 즉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 인수,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한 일종으로 보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가 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지 계약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가 관계에 어떤 흠결이 생겼답니다. 그 흠결은 보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급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상 관계에 흠결이 생겼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흠결은 급부 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상 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면 급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부 관계에 흠결이 생기면 보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주고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주기로 했는데 매매대금을 안 준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계약 이거 취소해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흠결이 있으면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정도고요.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이 제3자의 지위입니다. 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성립 당시에 현존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 이런 계약을 하고 나면 아마 을이 병에게 최고를 할 겁니다.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수익을 받을 거냐 여부에 대해서 최고를 할 때 그 최고에 의해서 수익을 받겠다라고는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만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과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제3자의 지위가 다른데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현존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단순히 계약에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제3자 수익의 약정이다 라고 해서 포함만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갑과 을, 즉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됐으면 제3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제3자의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된 경우에도 갑과 을은 뭐 취소권이라든지 이거는 합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소권이나 계약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혹시라도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손해가 생기면 병도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우리 강의 노트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과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인데 자 우리 490페이지 기본서로 보면 자 전조규정에 의하여 근데 539조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채무자는 여기서 채무자는 을 얘기하는 거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쪽으로 급부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여기서 최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받겠냐라고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얘가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자가 계약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거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에 병존적 채무인수 요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있죠.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학자금, 그 뭐라 그러죠? 대학 등록금 같은 거, 대학 학자금 뭐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부모님을 위한 실보보험계약 같은 거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존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른쪽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계약,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거든요.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 491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건 성질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다.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에 의해서만 계약이 성립, 효력 발생, 변경, 소멸도 다 가능하다. 우리 강의 노트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출연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보상관계라고 하는데 이 보상관계가 기본관계고 계약관계죠.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되고 이때 계약의 목적은 급부의 목적은 물권 계약이든 채권 계약이든 다 가능해요. 모든 형태의 계약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자 특정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에는 수익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없는데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만 특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칠판에 설명을 드렸죠. 이게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상관계 그 내용은 그냥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고 대가관계 이건데 이 대가관계는 당사자의 그 기본적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가관계는 어떠한 관계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입니다. 네, 성립 요건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을 것, 즉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자라고 하는 제3자 약관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효력입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에 제3자의 지위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해제권이나 취소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없어요. 해제 취소는 계속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병이 해야 되겠죠. 해제권이나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47페이지 강의 노트 147페이지 있는 걸로 볼게요. 제3자의 지위,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 여기서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들이거든요. 기존의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를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한 제3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그 제3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이제 전까지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낙약자가 최고에 의해서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를 제3자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제3자 권리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요약자와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는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3자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거 이거 다 누가 해야 돼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해야 됩니다. 답은 항상 이거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7페이지까지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우리 기본서에는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 있는 이 내용 가지고 문제가 풀리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읽어서 참고를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49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그렇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어요. 계약이 소멸하고 나면 청산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했으면 그 권리가 확정이 돼버리죠. 그럼 직접 청구도 가능한 겁니다. 권리가 확정되고 나면 직접 청구도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죠. 둘 사이의 흠결, 요약자와 사이의 계약에 생긴 항변, 즉 여기에 흠결이 생겼다. 그럼 급부 이행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흠결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자동차 주기로 했는데 망가진 자동차, 고장난 자동차를 갖다 줬다. 그럼 매매대금 못 주겠다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수 있다.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그런가? 계약의 당사자가 즉 을이 병에게 가지는 채권을 갑이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익은 일로 주자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권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직접 이행 청구도 할수 있어요. 제3자 권리 확정되고 나면 직접 이행 청구도 할수 있고요. 직접 청구도 할수 있고 혹시 이행 청구하지 않아서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뭐도 할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왜? 권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항상 이거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 의사표시하고 난 이후에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된다. 자, 그래서 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우리 강의 노트 넘기시면 계약의 소멸, 계약의 해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는 495페이지입니다. 계약의 해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예, 칠판에 써드리는 내용 가지고 좀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자, 다른 말로 해제, 해지를 한꺼번에 얘기해서 계약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약의 소멸이다. 계약이 소멸하는 사유는 해제에 의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거죠. 그 계약의 소멸은 해제 내지는 뭘까요? 해지다라고 하는데 취소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죠.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 그럼 의사표시는요. 우리 계약이 성립할 때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죠.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그때 성립하는 게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 이걸 소멸시킬 때 해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취소는요.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었던 이 의사표시를 대상으로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다 쓰는 말이지만 해제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는 계약에만 쓰는 말이다. 해지하고 해제의 차이는 이건 일시적 계약이고 이거는 계속적 계약이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임대차에는 해제도 쓸 수 있어요. 주로 쓰는 게 임대차는 중간에 끝내는 거 해지,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 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이제 해제, 해지 이건데 그 방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적 표시. 그 다음에 쌍방행위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쌍방행위는 합의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의해제. 이거 일종의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까? 그럴까? 라고 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고요. 이건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형성권 행사로서 해제, 해지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이 소멸하고 나면 원상회복할 건지 아니면 손해배상할 건지 이거에 관해서는 이거 모두 다 합의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약으로 합의로 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해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합의 해제도 해제이기 때문에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돼버려요. 소멸해버리거든요. 계약 해제에 소급해놓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거는 적용이 되지만 민법상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합의 내용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지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상회복할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할 의무도 없다. 그건 다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라. 그럼 본질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소멸이다라고 하는데 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다라고 해서 법정 해제가 있고요. 법률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 약정 해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정 해제다라고 하는 거 둘 다 해제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해제권을 행사하는 건데 법정 해제 사유는 딱 하나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 사유고요. 약정 해제다라고 하는 건 계약 성립 당시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약정을 한 겁니다. 그 약정은 미리 특약으로 해제 사유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죠. 예, 특약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토지를 거래하면서 매수인이 자기가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 허가가 나면 그냥 유효로 하고, 건축 허가가 불허가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라고는 특약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럼 계약 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됐다. 그럼 약정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네,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특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약으로 정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있죠.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권약관은 자동해제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실권약관을 자동해제 조항을 넣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동해제 조항인데, 이 실권약관은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 라고 정했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진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그 계약은 자동해제되는 거예요. 예, 중도금의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해제되지만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 이유를 살펴봐야죠. 잔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이 자동해제돼서는 안 되죠. 다만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실권약관에 의해서 자동해제돼야 되겠죠. 이거는 실권약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금 계약은 민법 제565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별히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565조 임의 규정이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요. 그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죠. 그래서 시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예요. 그리고 방법은요. 방법은 계약금을 수령한 자하고 계약금 교부자가 다른데, 계약금 교부자는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계약금을 수령한 수령자는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약정해제 사유죠.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 또는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 아무 얘기 없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그 해제, 계약금을 해제,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법에 있다. 민법에 반대 특약이 없으면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 얘기 없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해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것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이건 약정해제고, 그럼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이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나눠야 되죠. 이행지체 아니면 이행불능입니다. 그런데 이론상 두개 정도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만 이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이 채권자의 수령지체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먼저 뭐 합니까?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최고를 먼저 합니다.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요,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목적물이 완전히 없어졌죠. 이거는 최고에서 한번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그냥 즉시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반만 이행했다. 반을 이행했는데 나머지 반도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추후 보완, 즉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추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머지 반 이행할 수 있다. 그때 뭘로 봐야 되죠? 이건 이행 지체로 봐야 되겠죠. 추안이 불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반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뭘로 보는 거죠? 이행 불능으로 봐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즉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걸 즉시 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었다. 이건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에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니까 이때는 채무자가 수령을 최고하고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자 여기 하나 더 봐야 될 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즉시 해제는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행불능이 아닌데도 즉시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불능이 아닌데도 즉시 해제한다. 이거는 특정 거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거사. 특정 거사가 있으면 이행불능이 아닌데도 즉 이행지체에 해당하더라도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 이건 특약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약정해제 사유 중에서 특약이 있죠. 그래서 특약은 둘로 나눠서 약정해제 사유로서 특약인데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했대요. 그리고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가 진짜 났답니다. 그 불허가가 났는데 거기다가 최고한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이행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땐 즉시 해제하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행 지체가 됐던 이행 불능이 됐던 무조건 즉시 해제하자 최고 없이 해제하자 라고 하는 특약도 할 수 있거든요. 그 특약에 의해서도 즉시 해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했다요.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돼버렸다. 정기행위에 이행기에 해서 정기행위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딱 정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결혼식 피로연에 쓰기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그 결혼식의 피로연은 12시부터 3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들고 12시에서 3시까지를 3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3시에 케이크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케이크 갖다 설치해도 결혼식에 활용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행을 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늦게 이행한 것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때도 즉시 해제해라. 즉 해제 의사표시해라는 얘기입니다. 자동 해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대요. 이행하지 않겠다. 그럼 최고한다고 해서 이행지체에 최고한다고 해서 이행 거절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행 최고 해봐야 이행 못해라고 한 번 더 큰 소리만 나오겠죠. 이때는 최고가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 성립 당시 존재했던 사정이 이후 현저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중대한 변경이 발생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할 정도래요. 이런 경우에 최고한다고 사정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원래 즉시 해제는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중에서 추안이 불가능한 거 이것도 불능으로 봐서 이때만 즉시 해제하는 건데 특정 거사를 위해서 즉시 해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죠. 소급해서 실효가 되면 쌍방은 서로 원상 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원상회복이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만들어라. 그럼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만들어라. 받은 것이 혹시 금전이면 돌려줘야 되고요. 받은 것이 물건인 경우에도 돌려줘야 되거든요. 받은 것이 금전이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받은 것이 물건이면 받은 날로부터 뭐도 줘야 되죠? 과실을 줘야 된다. 과실까지 갖춰준다는 얘기예요. 과실이든 금전의 이자든 다 언제부터 주느냐? 받은 날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나 과실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한 자나 채무불이행을 한 자나 즉 상대방이나 다 원상회복을 해줘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한 자, 계약을 위반한 자는 원상회복 받으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은 자기의 과실 없이 계약이 소멸한 거잖아. 비록 자기가 해제권을 행사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약정 해제도 볼게요. 약정 해제도 특약이나 실권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소멸했다. 그럼 이거는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이거 맞아요.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 주고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회복도 해야 되겠죠. 주고받은 거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약속을 한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려줄 것,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당연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게 아니잖아요. 약정 해제 사유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약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계약이 해제가 돼서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이때 계약 해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사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됐는데 이 해제된 계약의 기초에서 을이 병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 사람 제3자를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 이 제3자가 어떤 상태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약이 먼저 성립을 했고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있었어요. 이행이 있다가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해제가 되고 나면은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거든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나서 자동 복귀되면 외형 즉 등기까지 말소가 돼야 되죠. 외형이 제거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계약이 성립했고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했으면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갑이 소유자고 외형 등기도 갑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이행이 됐고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을에게. 외형 등기도 을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이 해제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지만 외형이 제거된다.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외형은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죠. 외형까지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회복이 됐고 겉으로 등기도 갑이 갖추고 있는 거죠. 이때 매수인 을과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매수인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매수인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매수인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매수인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때 이때는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얘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겉으로도 매수인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도 매수인 을이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때 비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 단계에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매수인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겉으로는 매수인인 것처럼 보이잖아. 매수인 물건처럼 보이죠.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를 갖추고 있다든지 목적물,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보호되는 제3자인 것이지 단순히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만 잡은 사람, 채권을 잡았다,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을 가지고 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달라 그럴 권리잖아요. 계약이 해제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권리예요. 이런 채권만 잡은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3자 보호와 관련돼서 계약이 이행되고 해지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 계약이 해지되고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데, 이 사람이 보호가 되려면 등기 내지 목적물의 점유 등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지, 계약이 해지되면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만 가진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계약 해제와 제3자 보호인데, 계약의 해제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는 행사상의 불가분성이 있어요. 이 불가분성은 행사상의 불가분성뿐만 아니라 소멸상의 불가분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상의 불가분성, 소멸상의 불가분성은 예를 들어서 갑이 해제권자고 상대방이 두 명이랍니다. A, B가 해제의 상대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갑이 해제를 하려면 얘한테도 해제를 하고 여기다도 해제해야 돼요. 7월 1일 날 해제했고 8월 1일 날 해제했다. 그럼 8월 1일자로 계약은 소멸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쪽이 해제권자라고 하고 상대방은 한 사람 을이었다라고 할 때도 이때 해제권자 전원이 해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8월 1일 날 했고 7월 1일 날 했다. 그럼 8월 1일자로 계약이 해제가 된다. 자, 그런데 둘 다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갑이 A한테는 해제권을 행사했고 B한테는 해제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B에게 왜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나라고 봤더니 B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했대요. 즉 행사상의 불가분성과 소멸상의 불가분성이 같은 얘기라는 것은 갑이 A한테도 행사하고 B한테도 해제권을 행사해야 계약이 해제된다. 한 사람에게만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갑이 A한테만 해제권을 행사했고 B에게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B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했다. 그럼 B에게 해제 못하면 계약이 해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A도 해제권자고 B도 해제권자면 둘 다 해제권 행사해야 되는데 A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의 해제권이 소멸했대요. 그럼 B 혼자만 해제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행사해야 되고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에 대한 해제권도,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의 해제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자, 이게 해제권의 행사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제권이 아예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요 불가분성, 소멸상의 불가분성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개조하거나 변형을 했대요. 개조하거나 변형을 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 그럼 원상회복을 못하니까 해제권자의 해제권이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계약의 해제와 관련돼서는 요 내용 정도 아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나와 있고 우리 강의 노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강의 노트에는 잘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 요거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제다라고 해서 제3자 보호 규정 여기는 지금 빼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기본서를 훑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쭉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정리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 노트에도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실권 약관도 좀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규정도 우리 강의 노트 15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판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해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매매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